삼성전자 2분기 반도체 매출이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1등 기업인 대만 TSMC를 넘어섰습니다. 그 삼성전자 아픈 손가락이었던 HBM 2분기 매출이요, 전분기 대비 50% 증가했고요. DDR5와 SSD를 대표하는 고부가가치 반도체 판매가 급증한 까닭입니다. 삼성전자는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드램 시장 1위이고 낸드 플래시 시장 1위입니다. 이는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 삼성전자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. 12만 전자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요, 신제품 5세대 HBM인 HBM3E를 3분기부터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. 오는 4분기 삼성전자는 이 전체 HBM 매출의 60%가량을 차지할 것이란 예상입니다. 벌써부터 이 삼성전자의 올해와 내년 실적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 2018년 3분기 기억나시죠? 이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, 반도체 왕자를 되찾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. 이제 뷰였습니다.